앉아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기도했다가 사람이 안 살아날까 봐 사람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거할 걸 제거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고요?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야지. 내가 자를 걸 자르고 기도해야 되지.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대. 기도할 시간마다 친구에 전화하고 그 친구 버리세요. 성령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필요하면 그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겠어요. 사단의 역사지. 여러분 삶의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빨간불이 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슬픈 쓰게 하소서, 파란불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이 열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전보식 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앉아서 방에 대한 모든 것들, 전화선도 끌어놓고 텔레비도 끄고 그리고 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를 방해할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줄 아는 담당한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서 무릎 기도했어요. 이 베드로의 겸손함이에요. 에미아가 살아났으면 죽은 중풍이 살아났으면 그냥 그냥 되자마자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답이다 일어났다 그래봤을 거야. 그런데 다 처음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시체는 내비두고 하나님 향해 물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 분 도와주셨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애니아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다비도 손 딱대고 일어나 그럼 일어날 만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처음 앉아있는 것, 처음 기도하는 것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유수도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수도 되는 자의 위기가 뭐냐? 이 떨림의 경건함이 소멸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신경 쓰고 심각해 들이다가 이전에 뭐 척척척척이야 그러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손 올라가고 그냥 너무 예비 유수도가 돼가지고 그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유수도 됐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오늘 처음 예배 드린 것처럼 떨림과 두려움이 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차라리 예배에서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모델 두 가지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그 주변에 핍박이 오면에 불구하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의 능력을 너무 아는데 어떻게 중풍병자를 살리고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 베드로의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능력이 그의 것이 아닌데 어디서 왔는가? 첫 번째, 여러분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 구원자를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 향한 놀라운 능력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만한 당당한 신앙의 배짱과 안전자에서 일어날 때 중병자가 일어나기엔 놀라운 능력과 죽은 다비다를 살린 놀라운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죽으신 십자가 달리신 죽으심에 그분의 보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훈련하고 훈련이 그 속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애니아 속에 다비다 속에 역사한 것입니다. 베드로에서 1장 18, 1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생을 주는 건 십자가 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십자가의 도임을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생길을 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천국 가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와 이 땅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성도님들은 목걸이도 십자가 차고 다니고 귀걸이도 십자가 하고 심지어는 옷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몰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걸 소망하지도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니아를 살린 놀라운 능력, 다비드를 살린 놀라운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간단합니다. 그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권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십자가를 붙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 그냥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깜빡 빼먹으면 야 예수 이름으로 안 했다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권위 있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몸에 나타났음이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성령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귀신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처럼 권위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처럼 권세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제가 내일 다음 주에 믿음에 설명할 때 이걸 그냥 믿으세요. 믿고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제가 세난도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국제결혼하신 분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그 교회 갈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려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그날 8시 집회했는데 새벽 2시까지 집회한 걸 아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막 사람 쓰러져가요. 막 토하고 울고 불고 제가 가기만 하면 무서우니까 오지 말라는 거. 제가 왜 무서워요? 이 얼굴 헌한 얼굴이 왜 무섭냐고.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야. 저는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다니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능이 제가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속에 뭐가 돼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쓰러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능이 권세가 있는 걸 아니까 예수 이름 명함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탁월한 권력,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믿고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말할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 성령의 역사란 말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는 두루다니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었고,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갑자기 변합니까? 그 성령 능력이면 어떻게 애니아를 살립니까? 성령 능력이면 어떻게 죽은 다비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베드로를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 없었다면 베드로는 지금도 도망자, 지금도 배반자, 삶이 실패한 자로 갈릴리 어느 호숫가에서 아마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하며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고 때마다 기도할 능력을 주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그가 사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묵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상처가 있냐면요, 제가 미국 오기 바로 전에, 제가 미국을 86년 2월 달에 왔는데 85년 12월 달쯤, 자 여러분이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좋은 몸에 좋은 사골국을 끓여드리려고 들통에다가 소 무릎을 사다가 잘 끓이고 있는데 이제 세 살한 어린아이가 싱크대 올라가 놀다가 퐁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 다 붙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잘 고친다는 병원에 갔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못 살림, 불치. 그래서 고려대 우석병으로 입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살면 죽겠다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 아무리 어린아이가 마약을 줘도요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 붙어버렸는데 이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진통제 가지고 안 된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시더니 저에게 토요일 아침에 이준사가 아마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고, 왜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네가 아마 오늘 죽을 텐데 나는 너무 많이 가지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 전도사님과 대강 기도하고 오시라고.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는 거 몰라요. 서로 입장 곤란한 걸 나한테 시키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병실 들어가는 하필이면 의사가 나오더니 저에게 목사님이시냐고, 생긴 게 목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제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오늘 6시면 아마 숨이 거둘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린날 딱 보는데요, 저는 그때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사람 미국 와 있고 애가 없던데, 와, 이 어린애 꼭 내 자식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나옵니까? 냅다 울어버렸어요. 30분 동안 엉엉엉 울었어요. 몰라,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녁 7시에 청년부 집회할 때까지도 연락이 없어. 죽었다 연락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 집에 돌아온 11시 반에 연락이 없어. 1부 예배, 그 다음도 주일 1부 예배 연락이 없어. 2부 예배, 11시 예배 드리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홀로서 보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어린아이는 내가 예수인 줄 알아. 내가 고쳐도 생각하는 그 집에서는.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청년부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나와.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나갈게요? 네? 몇 명 나갈게요? 한 15명 안수를 받는데 몇 명 나갈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네? 아니 15명 안수했다니까 권사님. 그 중에서 몇 명쯤 나왔겠냐고. 네? 여러분 남 잘 되는 꼴을 보시 원하지 않으시고. 아예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놓고 병이 고쳐지 처음 기도하는 건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나왔어. 근데 그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꼭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꼭 떠올라요. 이번에는 안 될 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만 같았으면, 아니 중풍병자네 살리지, 난 죽은 사람 못 살려,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가지.